일도 좋지만은 진아애미한테 신경 좀 써. 저희가 우리 집 복덩이다 복덩이. 저희 없었으면은 네 할머니 절대로 못 모셨을 거다. 벌받을 소리지만 아마 요양원 같은 데 벌써 보내고 말았을 거야. 애미가 얼마나 모질게 당하면서 살았는지 너도 알지? 네, 어머니. 당연하지. 모른다면 새끼도 아니지. 너희 남매가 눈에 밟혀서 차마 생목숨을 못 끊었어. 도망갈 생각도 골백번도 더 했다. 지난 일 그만 잊어버리세요. 치매 걸린 노인네 모시는 일 그 아무나 하는 일 아니다. 예. 게다가 진아는 자기 배 알아서 난 아이도 아니잖니. 그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고마운 정도로는 안 된다. 사랑해줘야 돼. 그냥 건성이 아니고 진심으로 사랑해줘야 돼. 엠마 알아먹어. 왜 이래요? 누가 봐요? 아니, 보면 어때? 내 집에서 내 마누라 껴왔는데 누가 뭐라 그래? 당신 술 드셨어요? 왜? 난 술 기운 없이는 당신을 안을 수도 없는 놈인가? 추워요. 들어가요. 생쇼를 해요, 생쇼를. 아우, 정말. 야, 태희야. 공급약통 어딨냐? 커피. 뭐야? 커피 터졌어? 언니한테 맞았어? 아, 괜히 영화 흉내내다가. 아, 정말 여러 가지 하세요. 제발 좀 조용히 좀 살아요. 어? 왜? 구급약통 저기 화장실 선반 위에 있어. 아니, 씨, 그렇다고 어? 남편 코피를 터트려? 이건 엄마가 알면 아주 까무러칠 노릇이야, 이건. 야, 태희야. 왜? 소문내지 마, 어? 부탁이다. 아이고, 착한 거야, 바보야. 분명 영화 뒤지게 잘 만들었네 진짜.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김태욱이라고 합니다. 누구요? 오늘 낮에 코스프레 행사장에서 만났던 안드로메다성의. 아, 저를 구해준 그 왕자님이요? 몸은 좀 어떠세요? 네, 뭐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또다시 우연히 만났다는 사실, 이거 장난 아닙니다. 지우 씨도 인정하시죠? 아, 아무튼 아까 고마웠고요. 아, 그리고 저 코스프레 행사 촬영 아직 못 끝냈거든요. 저 좀 도와주세요. 예, 언제든지요. 지금 찍힌 번호로 전화만 주시면. 예, 내일 전화 드릴게요. 예,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나 잘했지? 나 잘한 거지? 그치? 이번엔 뭔가 아주 달라요. 필이 그냥 팍팍 오는 게 정말 운명적인 만남 같아요. 하느님, 감사드립니다.